시키면 가서 딱 꺼내서 그 한국인이라면은 해장 국룰은 정말 국룰 아닌가요? 짬뽕 아닌가요? 다이어트는 안 하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단호 에디터 레아,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냐면 바로 술입니다. 그리고 해장.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되게 조심스럽고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 집에서 조금 간단하게 이제 술도 한 잔씩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홈파티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더라고요. 지금 연말연시잖아요 또. 맞아요. 게다가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곧. 그렇다 보니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조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확 먹고 하면은 또 다음날 컨디션도 막 맞아, 무너지잖아요. 맞아. 그리고 운동도 못하고 부은 느낌 나고 망했어 그치.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음날 되면은 숙취 때문에 해장을 또 되게 고칼로리 음식으로 먹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막 진짜 짬뽕, 또 느끼한 걸로 해장하시는 분들은 햄버거, 치킨, 피자 막 이런 걸로 되게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맞아. 솔직히 집시다 우리. 어차피 먹을 거니까 오늘 준비한 건 뭐냐면 과음 후 다음날 루틴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이클린하게 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운동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팁들을 쏙쏙 좀 알려드릴 계획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뭐 먹을지도 알려주시나요? 네. 식단표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끄지 마시고 보셔야 돼요. 오랜만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술을 마신 다음 날에 이제 먹으면 좋을 그런 재료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좋은 거는 사실 물이에요. 솔직히 물은 눈 뜨면서부터 그냥 벌컥벌컥벌컥벌컥 먹게 되더라고요. 술이 이뇨 작용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막 물이 엄청 꿀처럼 달고 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렇구나. 그래서 물을 잘 드시는 게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나나가 굉장히 좋아요. 바나나는 뭐 안 좋은 데가 없네요. 숙취 다음 날은 왜 좋아요? 일단 바나나에 있는 그 비타민도 숙취 해소에 굉장히 네,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에 있는 수분을 이렇게 내보내는데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바나나에 있는 칼륨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코넛 워터도 되게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단백질, 고기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중국집 가서 탕수육 먹어도 괜찮아요? 탕수육이 돼지고기. 다이어트는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단백질류에서도 계란류를 드시는 거를 또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반숙란이 좋은지 뭐 찜으로도 해 먹을 수 있고 뭐가 제일 베스트일까요? 다 좋아요. 일단 계란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를 하는 것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고요. 호달복 이런 것도 좋을 수 있겠다. 너무 좋죠. 계란탕이라든지 숙취가 또 있으니까 국물이 네. 또 땡길 때는 이런 단백질류를 이야기한 이유가 우리 몸에서 이제 알코올을 분해시켜야 되거든요.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애가 효소라는 애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네. 이 효소가 단백질이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효소가 잘 생성이 돼야지 알코올을 계속 분해할 수 있겠죠. 부셔. 그렇죠. 이걸 잘 부실 수 있도록 메티오닌이라든지 이런 아미노산류를 섭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그럼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드라마에서 막 술 마신 다음날은 꿀물 엄마가 막 타주는 장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꿀이 그러면 좋아요? 꿀물도 그 술을 마시고 혈당이 떨어졌을 때 그 당 수치를 올려주는 데 네. 도움이 돼서 꿀물도 좋죠. 근데 이제 꿀물 좋다고 이제 막 좀 많이 마시게 되면은 네. 당 섭취가 너무 많아지겠죠. 그래서 한 잔 정도 드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많이 나는 과일 뭐 있죠? 이제 겨울 접어들었으니까 귤 맞아요. 귤을 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귤은 왜요? 상큼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숙취가 없어지는 거지. 죄송해요.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데 귤 같은 경우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타민C가 숙취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귤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날 귤 손가락 노래지게 까먹으면 되겠다. 항상 많이 드시는 거는 네. 지양해주시고요. 잊지 말고요. 사실 제일 기대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과음을 하고 난 다음날에는 과식으로 이어지는 게 거의 200%였던 것 같거든요. 그것만 방지해도 저녁에 먹은 것들이 다시 되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기다렸던 식단표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으니까 뭘 먹어야 될지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싹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아침은 아까 제철 과일 뭐 얘기했죠? 귤! 그렇죠. 당이 있고 비타민이 있는 오렌지 주스를 아침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액체는 좀 더 흡수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스 형태로 갈아서 마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수분, 당, 비타민 한 방에 섭취할 수 있겠다. 그쵸. 갈아서 먹고 다시 자면 되겠다. 점심은 뭘로 먹으면 좋을까요? 점심은 아까 단백질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고단백 식단으로 달걀 샌드위치나 닭가슴살 샌드위치를 추천드립니다. 오, 에그마요 샌드위치 이런 거 되게 좋겠다. 저게 단호TV에 만들었던 레시피가 있거든요. 그쵸.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게 간단하니까 그런 거 정말 먹어도 좋겠다. 저녁은 이제 고단백이면서도 영양소를 이제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오트밀을 이용한 초간단 저녁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오트밀이 숙취 좋아요? 네, 오트밀 자체에도 단백질 함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오트밀에 버섯이랑 시금치를 같이 넣어서 하는 그 요리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단호TV에 오트밀 가지고 네 가지를 만들었던 레시피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거 했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여기 클릭해가지고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까지 지금 머리에 딱 입력을 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지금 두 가지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편의점에 가서 이온 음료를 이렇게 딱 꺼내서 버글버글 먹었을 때 너무 여기가 갑자기 막 샥 약간 그 퍼지는 느낌 알아요? 몸에 흡수 쫙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숙취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 대신 뭔가 이온 음료 같은 데를 마셔도 되는 건지? 됩니다. 아마 이온 음료에 또 당류가 좀 있기 때문에 당 섭취는 최대한 조금 줄일 수 있도록 적게 드시는 게 좋고요. 사실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막 마시고 싶은 상태가 당 때문도 있는데 일단 수분이 부족한 상태여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먼저 마시고 이온 음료를 좀 마시는 거를 또 먼저 권장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에도 뭔가 해소 안 되는 그 느낌은 이제 약간 당 섭취를 해주는 이온 음료를 드셔도 좋은데 이온 음료만 드시기에는 이제 비타민이 또 부족하니까 오렌지 주스를 드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은 해장 국룰은 정말 국물 아닌가요? 짬뽕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물로 그거 있잖아요. 해장국이 있으니까. 그쵸, 맞아. 해장국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 또 괜찮을지 되게 궁금해요. 일단 해장국 좋습니다. 해장국 좋은데요. 국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일단 술을 드시면은 위랑 장이 굉장히 안 좋죠. 위장관 운동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짬뽕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 먹으면은 위를 더 자극하기 때문에 위 건강에 좋지 않고 그런 국물들은 뭐가 많죠? 나트륨이 많죠. 그렇죠. 영물 나트륨이 많으면 몸에 또 수분이 부족해지 숙취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또 하나가 탈수거든요. 그래서 짠 거는 피하시고요. 좋은 국물이 있습니다. 오, 뭔데요? 콩나물국이 있죠. 특히 이제 콩나물에 아까 알코올이나 아세트알데히드. 그렇죠. 이 몸에 있는 걔네들을 분해하는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은 이제 아미노산을 섭취를 해야 되는 건데 아스파라긴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콩나물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콩나물국이 숙취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국물을 먹어도 되지만 영양소가 좀 가득하면서 나트륨이 낮은 맑은 국물을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 진짜 이거 궁금했는데 술을 진탕 마신 날은 당연히 정신을 못 차리니까 운동할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날은 그냥 넘어가는데 물론 개인의 주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맥주 500 마신 정도는 저는 되게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은 하면 안 되는지 진짜 궁금해요. 네, 일단은 우리 몸에 술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얘를 가장 먼저 뽀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들을 뽀개기 전에 술이 들어오면 술을 먼저 뽀개요. 그러면은 술을 일단 뽀개기 위해서라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 그 뽀갠다라 이제 몸에서 그거를 해소? 분해한다. 네, 그 분해하는 걸 이제 간에서 한단 말이에요. 네. 간에서 알코올을 먼저 분해시키다 보니까 간이 해야 될 다른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간이 그 피로물질을 분해를 하는데 알코올 분해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맞아요. 되게 무리를 준다, 간에.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술 마신 날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사람마다 알코올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사람은 진짜 엄청 잘 해독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 일단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술을 많이 드셔보시면은 감각이 좀 둔해진다거나 그쵸. 균형 감각을 좀 잘 못 잡는다거나 시각 그리고 뭐 청각 평형 감각 이런 맞아요, 능력들이 맞아요. 조금 둔해지게 돼요. 맞아요. 그럴 때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다칠 확률도 좀 높아지고 술 마신 다음 날도 숙취가 있는 날이 있고 네. 어떤 날은 없는 날도 있어요. 그쵸, 없는 날도 있잖아요. 내가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느껴지면은 그럴 때는 약간의 땀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저강도 운동은 괜찮아요. 한 달
하이알루틴 스트레칭 같은 것들도 조금 땀을 내면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버전들이니까 그런 그쵸. 것들 해주면 너무 좋겠네요. 또 걷기 같은 걸 해주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한 마신 날에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마신 다음 날에도 계속 해독을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내 컨디션에 따라서 운동을 하시거나 안 하시는 게 좋고 하신다면 저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다. 근데 평상시에 약간 무게를 치는 운동이라든지 유무산소 운동을 즐겨 하셨던 분들은 하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운동을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해요. 역시 이것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날 컨디션이 운동을 해도 괜찮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근력 운동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다만 평상시에 하던 강도보다는 조금 낮게 전체적으로 무게나 강도를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술을 그 전날 저녁 뭐 12시까지 마셨는데 아침 7시에 운동한다라고 하면은 알코올을 충분히 해독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동 시간대도 좀 뒤로 미루시는 게 좋겠죠? 총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과음 후 다음날 루틴은 일단은 식단에 신경을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운동을 한다면 저녁으로 미루고 또 저녁으로 미룬 걸 한다면 저강도 운동을 추천한다. 그렇죠. 컨디션에 따라서. 사실 술이 몸에 안 좋다는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당연히 다이어트에도 좋지 않고. 근데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아예 안 먹고 살기가 좀 어렵잖아요. 무드를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도 또 술이 될 때도 있으니까 물론 적당량을 마셨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저녁에 그런 모임이 있어. 그러면 아침, 점심에 일단 적당히 조절을 해주고 저녁에 조금 편하게 먹고 다음날 오늘 알려주신 이런 루틴을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도 잃지 않도록 좋은 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건강하고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짜라는 거야? 짜냈어? 이제 먹어. 하나, 둘, 셋. 된 거예요?